LLC의 2014-2015 회계연도 시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번 예산안에 커뮤니티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인 아파트 건립 확대 등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시정부의 서비스 확대를 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김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LA 시청 앞 광장. 민족학교를 비롯해 스콥 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LA시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수년간 불경기로 인해 축소된 고용시장과 교육 예산 삭감, 그리고 적체되고 있는 노인 아파트 건립 등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Renewed investment in our communities, and that's for good services, affordable housing for our seniors, that's good jobs with living wages, that's access to healthcare and quality education. 이 자리에는 특히 한인타운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인 아파트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인 노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파트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11년에 와가지고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입주도 할 수 없고 뭐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7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노인 아파트 가입 신청을 돕는 민족학교 측은 수년 동안 노인 아파트 적체 현상이 심화돼 가입 후 최소 7, 8년을 기다려야 가까스로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나마도 들어간 아파트에는 부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시설 강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예산 책정을 위해 부자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LA시의 각종 세금이 인상돼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제한되고 지속되어 온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시정부의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커뮤니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LA시 정부는 2014-2015 회계연도 LA시의 예산안을 오는 4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은경입니다.